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이제 수성구 범어동입니다. 범어동 여기 앞에 청구내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여기 뭐 주택이 아니고요. 상가 건물입니다. 이쪽 동네는 뭐 주택도 물론 있으면 많이 선호를 하지만 특히나 상업시설들이 참 인기가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뭐 신천시장 요즘 뭐 한 30대 40대 분들 뭐 직장인 분들 요 신천시장에서 많이 모임을 하고 뭐 퇴근길에 한 잔 뭐 주말에 친구들과 모임해서 한 잔 하기 좋은 그런 동네가 바로 이쪽 라인입니다. 요즘 시국이도 코로나 시국에 상가가 참 힘든데 아마 유일하게 상가 공실이 없는 동네가 이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1층은 어떻게 해서든 새가 다 나가는데 2층, 3층, 4층이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부동산을 매수를 하시고 신경 쓸 게 뭐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단층 상가입니다. 단층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새를 한 개 놓아두면 뭐 세입자가 알아서 인테리어하고 세입자가 다 수리하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 상가 찾으시는 분들도 이런 단층 상가 많이 찾으시는데 오늘 딱 그것도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1층에 권리금도 어마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바로 여기 신천시장 라인 요 부근에 여기 좌측에 여기 골목대장이라고 지금 가게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속한 단층 요 건물 제가 한번 보여드리러 왔어요. 사실 여기는 낮보다는 밤이 좋은 그런 동네입니다. 밤에 가게들이 전부 다 문을 열고요. 전부 다 음식점 뭐 술장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네가 조용해요. 밤에 나중에 한번 나와보시면 아, 이 동네가 어떤 동네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이 아니고 여기 바로 어찌 보면 도로변 한 블록 뒤편에 있는 요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속한 여기 도로 이 자도는 이 건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한 10평 정도 요 건물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자도를 통해서 안쪽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약 한 65평 정도 평수를 여기 상가 통째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월세는 보증금천에 약 한 160만원 월세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는 지금까지 공실 없이 꾸준하게 임차가 되고 세를 받고 있다고 하시네요.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층 상가이고요. 딱 한 가구입니다. 대지는 218제곱미터, 건물은 106제곱미터, 구평수 환산하면 대지는 65.9평, 건물은 32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연도는 2000년 5월 15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매매가 12억 5천, 대출은 4억이고 현재 보증금 1000만원, 제외하고 인수가격이 8억 4천만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요 건물 주변으로 들어보시면 주변 배우 세대가 엄청납니다. 바로 이편한 세상도 약 800세대 정도 되고요. 안쪽에 뭐 메르디앙도 한 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까지 하면 약 주변으로 한 5000세대 정도는 현재 요 동네를 이 상권을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각종 뭐 직장인들 특히나 직장인들이 요 동네 직장인분들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이쪽 동네에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건물은 더욱더 뭐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뭐 수성구든 어디든 건물 올라오는 거 보면 도로 4m 도로에 매매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뭐 2500만원은 그냥 넘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도로변 그리고 상권에 위치해 있고 바로 안 보이는 집도 아니고 도로변에서 보이는 건물입니다. 단지 한 건물보다 뒤편에 위치해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평당가가 1900만원 채 안 합니다. 1900만원에서 조금 빠지는데 저는 이런 내용의 건물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권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하지만 코로나 시국이 좀 잠잠해지고 끝나고 나면 충분한 가치 상승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구가 조정 대상지역이지 않습니까?
현재 주택에 대한 규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가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시는데 시세가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럼 10억대 상가 찾으시는 분, 요 건물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뭐 영상 편하게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매물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